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OCI고요. 9월 달이 끝났습니다. 네, 9월 달이 끝났고 정말 폭풍 같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. 명절 전까지는 뭐 그냥 저냥. 예, 그리고 명절 연휴 이후부터 예, 딱 첫날 좋고 그 이후에 이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9월에 예, 명절 연휴 다음 날이 이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많이 빠졌습니다. 예,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 지수의 하방 예,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12%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예, 고가 기준으로 보는 게 좋겠죠.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, 마이너스 15%, 뭐 16%,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뭐 지수가 이 정도 밀린 것보다 이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계좌에 느끼는 예, 그 지수 상황에 대비했을 때내 계좌에 들어온 데미지 그거는 훨씬 더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왜냐면은 뭐 지수는 올라가는 종목, 떨어지는 종목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고 회원님들이 보유한 이제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진짜 뭐 최상으로 올라간 애들이랑 최하로 떨어진 애들이 아니라 그냥 중간치를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아마 뭐 OCI는 그나마 저는 좀 상황이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뭐 이거를 뭐 좋게 포장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지수가 명확하게 꺾이기 전부터 추세를 한번 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떨어졌다고 봐야겠죠. 요거는 뭐 진짜 희망고문? 예, 희망고문을 한번 해주긴 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가 있다고는 예, 다 그렇게 주주분들도 느끼실 거예요. OCI에게서 나오는 이런 양매 스캔들은 약간 좀 속는 기분? 예, 속는 기분이 있는데 고점 대비하면은 24%고 뭐 저점 이 구간 대비하면은 예, 그냥 지수 정도 예, 그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좀 저는 지수 평균치만큼 그냥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좀 선방한 거라고 봅니다. 예, 물론 반대로 뭐 올라간 종목들 뭐 테마주들 많진 않습니다만 예, 그런 것들의 내그 종목을 다이렉트로 비교하게 되면은 예, 멘탈만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이유는 명확하죠. 대외적인 악재들, 그 다음에 대외적인 리스크들로 인한 시장의 강한 하방. 이번 달은 특히나 악재가 많았습니다. 첫 스타트를 끄는 거는 CPI 너무 조금 떨어졌죠. 물가지수.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또 충격을 받은 이 다음에 연준 FOMC 첫째 주, 둘째 주 바로 이어졌죠. 그 다음에 파월의 요또이 입놀림. 그걸로 인해서 정말 완전 시장이 매파의 기조를 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연히 이 금리랑 좀 반대로 예,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킹달러 그다음에 뭐 환율 문제. 환율 문제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곳들이 많죠. 최근에 영국에 이제 파운드화 급락도 있었고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한 문제를 진짜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또 여기에 이 정부들이 뭐 개입을 한다거나 혹은 이 미국 쪽에서도 액션을 줄 수밖에 없겠죠. 왜냐면은 자기네들만 지금 살자라는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시장의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거를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따라오지 못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명확하게 드는 요즘 시장입니다. 일단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결국 뭐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줬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그저께 어제 막 지금 최근 한 4거래일, 5거래일 동안 열심히 두들겨 맞았는데 와, 나스닥이 또 마이너스 2.5% 이상 밀렸죠. 예. 그러니까 나스닥이 또 폭락을 했네. 이래 가지고 오늘 거의 뭐 겁에 질린 채로 시작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시장은 많이 좀이 속임수를 줍니다. 오히려 어제 같은 날, 나스닥이 오히려 반등한 날, 반등을 못 지켜주고, 어제 나스닥이 개폭락한 날, 오늘은 오히려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고,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,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걸 거예요, 앞으로도. 결국 지금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눈치싸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이게 좀 원래 평소에도 눈치싸움이지만
지금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말 눈치 싸움이 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예, 이 정도 한 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OCI는 오늘 양매도 나왔습니다. 외국인 매도 나왔고 기관매도 나왔습니다만 오전 턴에 지수가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윗꼬리 형태의 빨간 캔들, 예, 그러니까 전날에 이 종가보다는 밀려서 끝났죠. 왜냐면 마이너스 1.52니까. 근데 시가가 워낙 밀려서 시작했던 만큼 캔들은 빨간색인 그런 캔들 나왔고 윗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오늘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요 올라갔다가 반납할 때 생긴 요 매도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올라갈 때는 뭐 당연히 매수 메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분봉상 그쵸? 이 보시면은 오전 턴에 잘 버텼습니다. 잘 버텼는데 중간에 한번 꺾어줄 때 좀 많이 내려왔어요. 그리고 종가를 좀 못 지킨 게 크죠. 사실 오늘 이 하루 종일 주가 그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주가는 대부분 아마 요 자리 마이너스 1%에서 보합 정도 사이에 머물러줬는데 예, 사실 이 구간에 머물렀던 시간은 얼마 안 되죠. 예, 근데 종가를 좀 지키지 못한 거 요게 오늘 등락률에 일부 좀 차이를 주지 않았나. 근데 오늘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구간들은 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죠. 그냥 91,000원에서 92,000원 라인 요 정도에서 가격이 좀 많이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방 압력이 앞으로 시장에 뭐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엔간치 다 내려온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최근에 이 신용 물량들도 장중에 굉장히 많이 좀 쏟아졌는데 장전에 동시효과 보면은 하한가 장난 아니잖아요. 그거는 다 반대매매 그 매도가들이 걸리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그 시장을 일주일 잘 견뎠습니다. 신용 물량이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. 신용 잔고 자금이. 예, 그래서 지금 전저점 구간까지 한번 내려갔다 오긴 했어요. 예, 9만 원도 깼고 8만원 라인까지 한번 내려갔다 오긴 했는데 오늘 뭐 어쨌든 간에 9만원 라인은 좀 지켜줬고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반등 모면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봐야겠죠. 예,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시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우리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녁에 열릴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좀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대응책들을 이 세계 좀 강대국들이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앞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뒤에서 따라가야 돼. 제한적으로나마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뭐 미국이나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. 유럽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유럽 쪽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지금 또 겨울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의 가장 민감한 이슈는 지금 에너지, 예,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이슈고,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에너지 이슈까지는 없지만 오늘 뭐 장중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, 예, 뭐 도시가스 요금이 또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죠. 점점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물가 상승이 이 우리나라 생활 주변에도 예, 충분히 나와줄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. 근데 이런 시기일수록 좀 잘 버티고 그 다음에 뭐 제한적으로나마 시장 안에서 내가 이 계좌의 좀 회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잘 해 나간다고 하면은 예, OCI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들도 10월 달에는 그래도 9월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예,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한 달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예, 저희 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여기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.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여기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. 요 채널 추가하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예, 메시지 남겨주셔야 돼요. 무료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랑 또 같이 무료체험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은 좀 좋을지 이런 것도 제가 늘 OCI 예, 영상 찍으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시장이 진짜 좀 힘들 때 예, 그럴 때 오히려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뭐 매매를 같이 따라 하시든 안 하시든 예, 그거는 이제 이 투자자분들의 뭐 선택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그 외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연휴죠. 예, 진짜 좀 약간 단비 같은 연휴예요. 지금은 시장 하루가 더 열리고가 굉장히 또 이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또 잘 쉬시고 그다음에 주식은 잠깐 또 내려 놓으시고 예, 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10월달은 조금 더 좋아질 시장을 기대하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